가장 궁금한 게 우리 하일성 단장님 사실 건강 때문에 술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술 워낙 좋아하시니까 하일성 단장님과 술과의 궁합은 어떤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궁합이 나오나요? 술이 사주가 없잖아. 아니, 아니요. 끊으면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술이? 49년 4월 20일 맞습니다. 네. 네. 이 사주는 부주불사 사주입니다. 이게 뭐야? 부주불사. 부어도 부어도 말술을 먹는다는 뜻이죠. 어머.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주가 몸에 흉을 많이 지게 되는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를 찐다 이 뜻이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술이 들어가면 화가 꺼집니다. 화라는 건 심장을 의미하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이제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는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좋다고 설명하냐면 사주 중에서 연주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꿰일년자 구술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쉼 없이 인생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운명을 타고 나서도 또다시 회복이 되고 또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 성격은 여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다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알아봐야 안 돼. 양파가 진짜. 그러니까 술을 계속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 이 사주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술을 드십니다. 운명인가요? 술을 안 드시면 살아가는 재미를 못 느끼시는 사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주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주가 너무나 차요. 몸이 스스로 차다는 것을 느끼니까 따뜻한 걸 찾다 보니까 술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또한 연합의 사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필 그 자리가 화입니다. 거기에 여자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친구가 들어있고요. 여자가 들어있다는 얘기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가 항상 여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옛날 같은 백시 있는 대포집을 잘 백시 있는 대포집. 예, 예, 뭐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전에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면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활량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에 행원했다면 대학 총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운동 쪽으로 가지 않고 공부를 해서 경제계 쪽으로 갔다면 국무총리감이라고. 하총리! 하총리! 하총리까지 하신 분이에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남성 패널 중에서 가장 A급의 사수. 아니, 그러니까 나 이제 흥분했어. 회장은 제일 기분 좋은 얘기가 그렇죠. 죽을 때까지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딴 거는 뭐 내 다 뭐 모르겠어. 뭐 살면서 내가 버텨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나는 빨고 죽는데. 아, 그게 운명이다. 내 운명이다. A로 바꿔. 예, 예. 나는 인간성이 돼요. 야.